엄청난 물가 상승. 사실상 포기한 환율 방어. 걷잡을 수 없는 일자리 감소. 늘어가는 빈곤율.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나라, 아르헨티나. 이곳은 현재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약 두 달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 30%의 지지율을 차지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난 공산당과 거래하지 않는다. 밀레이 후보의 연이은 반중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그는 자유전진당 소속으로 극우 성향을 띠고 있으며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통합니다. 또 이념적으로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공과 함께 반중 친미 친이스라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죽인다. 난 공산당과 거래하지 않는다. 과거 발언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그가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후 발언에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는데요. 10월 22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이 발언에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물론 최대 무역국인 이웃나라 브라질 그리고 미국마저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클라린이 전했습니다. 밀레이 후보의 반중 발언이 아르헨티나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1,300억 위안, 약 24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3년 연장했고, 이 중 120억 위안, 2조 1,700억 원을 최근 국제통화기금 차관 상환에 사용했는데요. 쉽게 말해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화폐, 위안으로 IMF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교역국이며 특히 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권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추락해가고 있는 아르헨티나. 현재로서는 이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밀레이 후보의 반중 발언이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지 혹은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